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력 종목 어떻게 봐주실까요? 오늘은 기아와 한국항공우주, ABL바이오와 하나에너테이어로스페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중에서 특별하게 눈여겨봐야 될 종목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기아를 말씀드리겠는데요. 기아 같은 경우는 2분기 호실적에 이어서 3분기도 높은 그 이익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점에 긍정적이다라는 점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는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차에 대한 믹스 효과가 가속화를 받으면서 영업 에버리지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에 따라서 3분기, 4분기와 내년까지도 꾸준한 마진율 증가에 따른 영업이익 성장이 가파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하반기부터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점차 개선되면서 이에 따른 공급 이슈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고 또한 마진율이 높은 SUV라든지 말씀드린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차량의 판매 대수가 증가하면서 생산과 그 공급이 원활하게 수요가 받쳐주는 가운데 매출과 이익이 동반해서 상승하는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글로벌 업체 대비 아직도 거래되고 있는 밸류에이션이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높은 완성차 업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등사의 100% 자회사인 한화 디펜스 같은 경우 계속해서 K9 자주포가 수출하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방산에서 이제 수출업체로서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성장주로의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는 현재의 주가 상황인데요. 물론 최근에 급등한 부분이 있지만 동사 같은 경우 하나디펜스와 합병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해외 수출도 기대해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올해부터 해외 사업부가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외형 성장과 동반해서 이익 성장이 나타날 수 있는 원년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추가적인 주가 상승도 가능한 방산업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의 황혜수 차장이었습니다.